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그 수인 분당선 매교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 접해 있는 매교역 펠로시드 분향 예정 단지를 한번 산책해 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그 유익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매교역 펠로시드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5번 길 9-15 일대에 있고요. 여기는 총 32개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17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의 그 일반 분양은 1234세대고요. 그리고 평형은 21평형, 24평형, 28평형, 33평형, 42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코롱 글로벌, SK 에코플랜트가 세 개사가 같이 건립을 하며, 분양 예정은 올해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입니다. 그럼 위치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매교역, 수인 분당선 매교역 바로 접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접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매교역 수인 분당선은 이제 분당으로 해가지고 강남까지 가는 노선이고, 반대쪽은 이제 안산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거장만 가면은 이제 그 수원역이 있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또 직통을 타고 서울로 갈 수 있고, 또 천안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그 대중교통 이용할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학교를 보면 지금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매교역 프로조 SK뷰 아파트에 수원 고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이제 수원 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교 초등학교가 2024년도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 초등학교가 있고요. 세류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공사 입주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겨놓은 그런 남겨놓은 아파트죠. 여기가 수원역 아이파크,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고요. 지금 사업지는 이곳이 이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위치가 굉장히 이제 좋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이 거의 이제 재개발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지금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그 신도시급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분양 예정인 그 매교역 펠로시드 아파트 사업지를 한번 주변을 한번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 시간이 좀 일찍 나와서 지금 한 새벽 6시쯤 됐기 때문에 불빛이 약간은 부족해서 지금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지금 제가 걸어가면서, 지금 건너편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매교역 펠로시드 아파트 사업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이제 수원 권선6 레미안으로 그렇게 아파트명이 처음에는 불려지다가, 이곳은 이제 건설사들이 삼성물산과 또 코오롱 글로벌,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명이 지금은 매교역 펠로시드로 이렇게 지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5번 길 9-15 일대에 있고요. 여기는 총 32개동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2178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분분 빼고 일반 분양은 1234세대가 있고요. 여기에 그 평형은
21평형, 24평형, 28평형, 33평형, 42평형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입주는 2025년도 6월로 예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분양가가 과연 얼마로 책정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그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가 24평이 한 1140만 원대니까 2억 후반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평형이 조합원 분양가는 3억 후반대에 지금 분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고 그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은 얼마에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바로 옆 단지가 이제 매교역 프로지오 SK 뷰인데 여기가 그 이제 국민평형 33평형 그 분양가가 6억 중반을 했습니다. 6억 중반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매도 호가는 8억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호가와 좀 분양가와 절충을 해서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에서 24평형 같은 경우는 한 6억대 분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3평형은 한 7억대 좀 센가요? 그래도 7억대 이렇게 분양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이제 보이고 있는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위치는 이제 매교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건너편에 있는 매교역 프로듀 SK뷰 아파트와 거의 이제 가격이 동일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33평형이 매도 호가가 이제 8억 정도 8억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 정도로 7억 정도로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싸게 하면 좋겠죠. 금액을 낮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건설사들은 최대의 그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정한 그 가격을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지금 걷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그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 거리에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도 약간 저희 조명빛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깨끗하지 못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리에도 차는 그렇게 많지가 좀 않죠. 건너편에 있는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가 지금 멋있게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아파트와 같이 이제 이쪽에서 서로 이제 마주하고 앞으로 이제 여기도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은 마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멋진 그런 아파트가 재개발을 해서 이 동네를 완전히 변신시키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도 널찍하고 또 이곳에 이제 아파트가 들었으면 이 건너편은 지금 굉장히 인도도 나무도 조금 아름답게 심어져 있고 인도도 넓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도 이제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여기도 또 인도가 다시 정비가 되고 해가지고 걷기 좋은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그 매교역이 나옵니다. 매교역은 그 수인 분당선이죠. 그래서 매교역에서 타고 분당을 거쳐서 강남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강남 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수인 분당선이 되겠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안산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교역에서 이제 한정호장만 가면은 그 수원역이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또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갈 수 있고요. 또 그쪽에서는 또 급행도 이제 급행도 다니기 때문에 급행을 타면은 또 서울까지 빠른 시간에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분양을 하면 경쟁률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건너편에 있는 지금 매교역 푸주 SK뷰 아파트입니다. 멋진 아파트를 보시듯이 지금 이곳도 이제 사업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분양이 되고 그래서 입주가 되면 이 동네가 완전히 이제도 멋진 그 모습으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 환기구죠. 지금 매교역 바로 조금 올라와서 지금 이제 지하철 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지금 사업지 안쪽에 교회가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교회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부지 안에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저 앞쪽에 이제 그 신호 있는 쪽이 매교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되겠고요. 이 매교역에서 지금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지와 접해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멋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조금 이른 시간에 걸어본 매교역 펠로시드 그 분양 예정지를 지금 걸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